맛의 고장이라 불리는 전남 나주.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맛을 내는 곳이 있답니다. 사장님, 갈비탕 한 그릇 주세요. 삼계탕 하나 주세요. 메뉴판 볼 틈도 없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키는 첫 번째 메뉴. 찬바람 매서운 계절 온몸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삼계탕 한 뚝배기. 여기에 도전장 내미는 또 하나의 메뉴. 부드러운 갈비와 쫄깃한 전복의 만남. 전복 갈비탕 되시겠다. 이거 한 그릇이면 올겨울 거뜬하겠는데요. 그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려? 예. 전복 갈비탕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탁에 내려놓자마자 그 비주얼로 존재감 뿜뿜 드러내는 전복 갈비탕. 보기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다고요? 응? 이 집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는 더 좋답니다. 전복 삼계탕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보양식의 대표주자. 삼계탕도 당당히 자리를 차지합니다. 손만 대도 저절로 쓱 찢어지는 살결. 아이고, 보기만 해도 그냥 입맛 제대로 돋굽니다. 에? 오, 좋아, 좋아. 그의 도전하는 갈비탕. 한채 망설임도 없이 공깃밥 한 그릇 그대로 투하. 어따 갈비탕 좀 먹어보신 분이구마이. 갈비에 전복 그리고 김치까지. 이게 바로 나주식 갈비탕 삼합인가요? 다른 식당과 비교할 수 없게끔 그 맛이 좀 진지합니다. 맛이 진지해요? 네. 아, 걸쭉은요 진합니다. 와, 국물이? 예예.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갈비탕과 삼계탕. 두 가지 음식 다 잘하긴 쉽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요. 음식에 기본 정성을 들이면 가능하답니다. 삼계탕 한 그릇을 만드는 데에 꼬박 12시간이 걸린다는데요. 예. 삼계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육수 내기. 어이, 이건 닭발 아닙니까? 응? 토종 닭발입니다. 삼계탕에 육수에 들어가는 토종 닭발입니다. 아니, 삼계탕 육수요? 청양마리 분 닭발과 10여 가지 한약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때부터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데요.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한번 더 해라. 예, 알겠습니다. 닭발과 한약재는 따로 삶아 나중에 섞어서 사용을 한다는데요. 이제 10시간 정도 끓여야만 이거 다.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손님 건강을 생각하고. 정성 들여 우리는 육수에 닭을 삶아줘야 깊은 맛이 닭 속까지 배어든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먹어도 그 맛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삼계탕에 찹쌀이 빠지면 너무 섭섭하죠? 이렇게 12시간을 거쳐야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대를 이어 고집해온 이 집만의 정성. 가장 먼저 알아주는 건 단골 손님이 있죠. 아이고, 시원하고 맛있고. 맛있다. 아이고, 이 집 삼계탕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자기야, 그치? 아이고, 그럼 마구. 어머님들 입맛까지 사로잡았으니까 뭐 이게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야,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럼 갈비탕은 어떨까요? 맛있다.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살살 없네, 살살 녹아. 갈비가 어째 부드러운지 아주 입에 너무나 슬슬 녹아버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하는 전복 갈비탕. 아이고, 그냥 손만 대도 쓱 발라지는 게 침고인다, 침고요. 갈비탕 또한 2대째 내려오는 비법이 숨어있다는데요. 한우뼈를 8시간 끓여낸 육수를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두 가지 육수를 쓴다는데요. 무, 대파, 다시마, 깃털이, 고추, 양파. 한우 육수를 밑국물로 쓰고 거기에 채소를 더한 것이 백년가게 갈비탕의 대를 이어온 비법. 신정아한테 배웠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백년까지 삼대까지 할 거예요 이제. 한우 육수의 깊은 맛과 채소의 시원한 맛이 만나니 이보다 깔끔할 순 없답니다. 역시 갈비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 갈비가 이거 푹 삶아야 하는가 맛이 진국입니다. 집에서 조미료도 안 넣고 하는 깔끔한 맛 있잖아요. 담백한 맛. 그런 맛이 나고. 이 집에서 음식 맛 한 번 보면 포장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버스. 예, 집사람 저 오늘 출근했는데 네. 미리 저 집에 갔다가 좀 데워놨다가 퇴근하면 또 따뜻하게 좀 같이 먹으려고. 어? 선생님 이게 뭐 이래요? 100년 가게네? 저희가 33년 돼서 30년 이상 된 사람한테 이 100년 가게 인증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3대째 가시는구나. 대를 이어온 정성의 100년 가게로 선정. 한별에서 주는 가게가 맞은 것 같아요. 깊은 맛과 전통과 3대째 이어가는 것. 참 사장님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은 독심 있는 장인 가게를 위한 제도인데요. 100년 가게는 한업종에서 30년 이상 일해온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이 지원할 수 있고요. 100년 소공인은 15년 이상 경력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제조업 소공인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되면 홍보 전략부터 소상공인 컨설팅, 판로 개척 확대를 위한 교육, 매장 환경부터 작업 환경 개선, 노하우 전수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장인들의 기술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기 위한 지원 제도인데요. 100년을 채우고 200년이 가도록 대를 이어서 2대, 3대, 5대까지 가도록 더 노력해서 손님 만족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억척스러울 만치 지켜온 음식에 대한 고집과 대를 이어온 정성. 앞으로도 100년 동안 쭉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파이팅!